자, 지환이 DA20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그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들었어요. 지난 시간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직업. 지난 시간에는 누구의 직업을 물어봤지? 아, 그의 직업을 물어봤어요? 그녀 사람이요. 아닐 텐데요. 너의 직업이 뭔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너 뭐하니? 네 직업 뭐니? 나는 뭐야? 이거 배웠잖아.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나나 보였는데요. 수상한데. 지난 시간에 넌 뭐하니? 너 직업 뭐니였어요. 너는 뭐하니? 너 직업 뭐니는 뭐였어요? 너는 뭐하니? What do you do? 그렇지. What do you do? 나는 가수다. What do you do? 나는 가수. I'm a singer. I'm a singer. 이런 거 배웠어요. What do you do? I'm a singer. 자, 오늘 비슷한데 좀 다른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뭐 하니? What does he 그렇지. 그 남자 무엇을 합니까? 라는 표현은 뭐다?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자, 그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w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does에 대한 얘기 할 거고, he에 대한 얘기 할 거고, do에 대한 얘기 근데 쭉다 하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자. 너는 한다는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네가 한다. You can. You can? 너는 할수 있다는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한다가 무슨 뜻이었지? You. You. 숙제를 한다, 네가 요가를 한다, 네가 태권도를 한다, 네가 한다. You study 이런 걸까? 아니지? 비동사가 들어갈 거예요. 아니지, 뭐지? 모르겠어요? 응. 지난 시간에 했는데 네가 아, 한다, you do. you do. 너는 하니? You does? You 아니, do you do? Do you? 누구였어? 아니, do you do요? 넌 뭐하니? 넌 뭐였어요? 나 뭐하니? 넌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네가 한다라는 표현 영어로 뭐다? You do. do. 그래서 이 do의 뜻이 뭐 무슨 씨라서 어떻다 그랬어요? do의 뜻이 뭐다? 하다 쉬어. do의 뜻이 뭐다? 아. 내가 씨를 물어봤습니다. 하다요.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시고 하다실. 그렇다면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하다라는 뜻이 아닌 두 또는 더지. 그렇죠. 두 또는 지금은 뭐가 숨어 있어요? 두요. 그래서 네가 한다라는 표현은 유튜브. you do인데 네가 하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여기에 숨어 있던 두가 이리로 오겠죠. 그러면 뭐가 보여 여기에? You, do you? Do you? 하면 뭐 하는 느낌이 생겨? 묻는 느낌이요. 그래서 네가 하니라고 묻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한다? Do you라 그래요? Do you do? Do you do? 여기에 파란색 숨어있던 두가 앞으로 나와서 뭘 만들어줍니까? Do you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다란 뜻을 가진 두는 여기에 남아있겠죠. 그래서 네가 한다. You do.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너뭐 하니? 너뭐 하는 사람이니? 너 직업이 뭐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랬어. 자, 근데 오늘은 뭐 하느냐? 이거 하는데요. 그는 무엇을 그는 한다. 오케이. 그는 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죠? Does he?
does he? 아니지. 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does he? He does. 그래, 그는 한다라는 표현보다 he does. does. He doe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그는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Does he do? Does he do. 됐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오늘은 여기에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누가 다라 그러죠. 이 자리에 뭐가 올 때냐? 이 자리에 I나 U나 they가 아니라 뭐가 오는 경우? he나 she가 오는 경우입니다. 뭐 it이 와도 마찬가지 똑같은 규칙. 이 자리에 he, she, it이 오면 그때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하다시 속에 두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숨어 있다? 더즈. 더즈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다는 뭐예요? 너는 한다는 뭐였어요? 너는 한다. 너는 한다. Do you do?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Do you do? 자, 여기에 똑같이 우리말은 너는 한다가 그는 한다로 바뀔 뿐이야. 그러면 너는 영어로 you고 그는 he인데 너는 한다라는 표현할 때는 you do라고 해야 돼. 근데 그가 한다라는 표현은 he do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he does라고 해야 되고 그 이유는 하다라는 그 뜻을 가진 말이 누군데?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누군데? 하다야 does. 네?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가 누군데? 두인데 어떤 남자 또는 어떤 여자가 뭐뭐를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하다시 속에는 뭔가가 숨어있어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또는 더즈가 숨어있어야 되는데 어떤 남자가 뭐뭐를 한다 어떤 여자가 뭐뭐를 한다라고 할 때는 더즈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다? 아니 참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다? 더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하다시 끝에 s나 es가 붙어 있는 형태를 사용해야 돼요. 다른 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달리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뭐가 있어요? 달리다. run. run이죠. 그러면 내가 달린다. I run. I run. 네가 달린다. You run. You run. 그들이 달린다. They run. 하면 돼요. 근데 그 남자가 달립니다. He runs. He runs. Runs. 왜냐 여기에 뭐가 숨어 있기 때문에. Does. Does가 숨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그녀가 달린다라는 표현도 she runs. Runs. 그러면 그가 달린다라는 표현은 he runs. He runs. 네가 달린다라는 표현은 you run. You run이죠. 네가 달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Run you? Do you run? Do you run? Do you run? 그럼 선생님 예 He run이라는 뜻은 잘못된 거예요? He run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그가 달린다라는 표현은 뭐였는데? He runs. He runs였는데 그가 달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달리니? 누가 달리니? Does he run? 이렇게 된다. 똑같은 이유로 그녀가 달리니? 라고 묻고 싶을 때도 뭐라고 한다? 그녀가 달리니? Does she run?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내가 여긴 달린다, 그가 달린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가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 달리다라는 뜻이 하다시가 아니고 한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를 써야 되겠지? 네. 하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가 누구야? 두요. 두인데 he, she, it이 뭐뭐를 한다. I, you, they가 아니고 he, she, it이니까 두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두 속에 더즈. 그래서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인다? 더즈. 아, 두. 그러니까 우리는 두로 보여요? 더즈로 보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그 어떤 남자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do you do? 어? 너는 뭐 하는지 궁금해요?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이 자리에 다른 걸로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의 아빠는 안만 길어봤자 father, you father. Your father겠지. Your father. 너의 아빠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너의 아빠는 your father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You'd eat. 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이시 되게? 아니요. 그러면 you, or. Your father는 여자예요? 아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예요? 아니요. 그럼 여러 명이에요? 네. 아니요. 그럼 he네. Hey, your father가 안만 길어봤자면 he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는 무엇을 하니? 라는 표현은 뭔데? What does he do? 인데 너의 아버지는 뭐 하시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es your father do? 그렇지,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둘을 안 해. What does your father do? 하면 너의 아빠는 무엇을 하시니가 되는 거야. Hey, 너의 형은 뭐예요? 너의 형. You are... 그렇지. 그러면 너네 형 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your brother do? What does your brother do? 이렇게 물어보면 돼. 한번 해볼까? What does your brother do? 그러면 너네 형 뭐하니가 되는 거예요. What does your brother do? Your father하고 your brother의 공통점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둘 다 your father도 안만 길어봤자 하면 he가 되고 your brother도 안만 길어봤자 하면 he가 된단 말이죠. 이 자리에 다른 걸 넣어도 되는 거야. 너의 할아버지 뭐 하시니? What does your grandfather do? 할아버지 남자. 그렇죠? 됐습니까? 너의 삼촌은 뭐 하시니? 삼촌이 뭐였지? 아, uncle. What does he uncle do? What? He를 빼고 그 자리에 딴 걸 넣어줘야지. He도 넣고 딴 것도 넣고 하면 이상해지잖아. 그는 삼촌은 이렇게 물어보냐? 너의 삼촌은 What does uncle do? What does your uncle do? 너의 삼촌이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맞네. 너의 삼촌 뭐 하시니? What does your uncle do? What does your uncle do?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Okay. 그래서 어떤 남자의 직업이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Okay.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행기 조종사래요. He's a pilot. 내가 소리가 정확하게 기억나야지 쓸 수도 있다 그랬지. Pilot. Pilot. 한번 써봐. P요. 뭐 T? T. 아 P요. I-L. O-T. 근데 이게 필로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아 Pilot요. Pilot. 아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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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 Pi.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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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ot. Pilot. 왜 여기나 그냥 E 없이 I의 소리 하지? 그럴 때도 있어. 아 그래요? 길어지면. His는 뭐의 줄임말이야? He is. He is a pilot. 그는 비행기 조종사이다. 누구표를 왜 붙였지? 쌤이 한 거잖아요. 오케이. 이거 뭐예요 이거? is요. 비동사요. 뜻은 몇 가지? M, 두 가지. 종류는 세 가지. M, E, R. 뜻은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지금은 무슨 뜻이야? 이다. 비행기 조종사 이다. 이다. 이거 왜 써야 되지? 그는 한 명이니까. 파일럿. 무슨 씨야? 이름씨인데 어떤 남자가 비행기 조종사면 그 비행기 조종사도 몇 명이야? 한 명! 그러니까 써줘야 되겠죠. 이름씨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했더니 대답이? He's a pilot. A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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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a pilot. He's a pilot. 헤이, hey, 어떤 남자의 직업이 궁금하대요? What does he do? 헤이, hey, 너의 삼촌은 뭐 하시니였다면? 너의 삼촌이요? What does your uncle do? 너의 아빠는 뭐 하시니였다면? What does your father do? 너의 할아버지는 뭐 하시니였다면? 할아버지요. Okay. What does grandfather? Are you a grandfather? You? 네? What do you? 아 다시요. 어 그래. What does you a grandfather do? What does your grandfather do? What does your grandfather do? Oh, good job. What does he do? Okay. What? 그래서 그는 한다. He does. He do. 아, he does. 누가 다 만든 그는 한다라는 표현은 누가 그가 다 한다. 누가 다 맞지? 네. 누가 그는 다 한다. 누가 다 만드는 거 맞다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가가 적용됐겠지.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은 뭐야? 하다시요. 하다시인데 하다시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다시 더즈. 그렇지.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하다시 더즈라야 돼? 더즈. 왜냐하면 he랑 같이 쓰는 he, she, it. 됐습니까? 그가 뭐뭐 한다, 그녀가 뭐뭐 한다, 그것이 뭐뭐 한다라는 표현이라면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어야 된다? Yes, does. 두가 아니고 더즈가 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중요한 거 많이 하고 있어. 지원이 잘 따라오고 있고.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그랬더니 그는 소방관입니다. He's a fire. 싸우는 사람이죠. 싸우는 사람. I is fire fight. Fighter. Fighter. Fight는 싸움, 싸우다고 싸우는 사람. Fighter. Fighter. Firefighter.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Firefighter. 써보자고요. 어. Fire 쓰지 않으니까 대충 듣고. F-I-R-E. Fire. 좋고. F-I? S-G-H-T-E-R. 너 옛날에 이거 배웠어. 얘가 무슨 소리 나는지. I. 이게 ing로 보이냐? 네, ing. ing. 이거 뭐였어?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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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얘가 무슨 소리 난다고 그랬어? I. I가 가진 몇 가지 소리 중에? I. 다섯 가지. I. E. 어. 다섯 가지로. I. E. 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어, I가? I요. GH는 아무 소리 안 난다고 얘기한 적 있지. 왜 안 날까? 불쌍해요. 오케이, 그럼 몇 가지 소리가? Five. 그 다음에 뒤에다가 Per. Fi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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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불하고 싸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Firefighter. Firefighter. Fire what? Firefighter. Firefighter. 오케이, 그는 소방관입니다. He's a firefighter. 오케이, firefighter 써볼까? 안 돼. F-I-R-E. F-I-G-H-T-E-R.
그럼 물이랑 싸우는 사람은 뭘까? 어? 물이랑 싸우는 사람. 물이랑 왜 싸워? 구조대요. 물 그거 구조대 있잖아요. 해양 구조대. 해양 구조대? Rescuer. He's a firefighter. Water fire. 이것도 관련이 있네. Water fire. 오케이. 자, 이번에 어떤 여자가 뭐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뭐? What does he... 아니, what does she do? 뭐라고? 정리해서 다시 정확하게. What does she do?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한다. He... She... Does. 그녀가 하니? Does she do? 그렇지. 그녀가 한다는 누가? 네, 그녀가 다 한다. 누가 다 맞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다시. 하다시 do야 하다시 does야? Does요. 그래서 she does, she do가 아니라고요.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라고 물어봤더니 어우 경찰관이래요. Is she's a police cop 아닌데. 어 cop이라고 해도 되지. She's a cop. 그녀는 경찰이에요. She's a cop. She's a cop. 근데 cop 말고 배웠잖아. 아 맞네. 아 너무 헷갈린다. Pull it off. Pull it off. 와 완벽해. 와 됐다 웃기다 너. 아니지. 써보세요 그래 그럼. 아, 아니 P-I. P-I. 어. L-O. Pol. Pol. Poly. Pol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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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 Police. Police. 잠깐만.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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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와, police 맞... officer. Police officer. 와, 너 맞췄다. 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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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e. Police. Offy. Offy. Sir. Sir. Police officer. Police, police officer. officer.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한번 써볼까요? P-O-L-I-C-E-O-F-F-I. Offy. Offy-C-E. Office야? Officer 아니야? 아 맞네. 아 얼 얼 와 얼 너무 좋네. 그녀는 경찰관입니다. She's a policer. Policer. 오피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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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r. Officer.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헤이, 그냥 경찰관이에요. Police officer. 써보세요. P-O-L-I-C-E-O-F-F-I-C-E-R. 근데 집에서 좀 해오지 그랬어? 해오긴 했어요 지금. 오케이. 그녀는 빵 굽는 사람이에요. 제빵사예요. She's a baker. Baker 써볼까요? B-A-K-C-R. C-E. Bakes야 Bakes. 아 처음부터요. B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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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니에요.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Bake. Bake 뜻이 뭘까요? Bake요? 무슨 씨일 것 같아요 그리고. Bake요? 이름 씨일 것 같아요. 그렇지. 틀렸네요. 뭘까 Bake?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뭘 또 얘기해줬냐 중요하다면서. 이거 얘기해줬어요. Singer.
이런 거 얘기 안 해줬어요? 예, 했었어요.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요리 도구요. 뭐가 요리 도구야? 이게 요리 도구지. 쿠커. 아, 쿠커. 쿡이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 했더라. 요리사랑 요리. 그래? 요리하다랑 요리사. 요리하다라는 무슨 씨 뜻도 있고 요리하다 씨 뜻도 있고 무슨 뜻 요리사라는 무슨 씨 뜻도 있다. 하다 씨. 아, 요리사가 하다 씨야? 아, 예. 얘가 좀 특이한 녀석이라 그랬어요. 댄스의 뜻이 그래서 뭐였더라? 네? 댄스의 뜻이 그래서 뭐고 댄서의 뜻은 뭐예요? 댄싱은? 댄싱이 어디냐? 댄스. 댄스는 춤추다고? 무슨 씨야 그러면? 하다 씨. 그럼 댄서의 뜻은? 댄서요? 아! 바로 하다 씨 아니지 이랑 씨.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고. 요리... 아 요리한다 때 춤추는 사람. 그래 춤추는 댄서. 사람이겠지. 싱의 뜻은 그래서 뭐야? 싱 노래 하다. 무슨 씨야? 하다 씨. 싱어의 뜻은 뭐가 됐어? 가수요. 그러면 베이크의 뜻이 뭘 것 같아? 베이크요? 빵? 아 무슨 씨야? 이름 씨요. 내가 이거 왜 보여줬겠냐 이거. 이거 왜 보여줬겠어? 노래 하다. 어? 빵 먹다? 아 그러면 빵 먹는 사람이야? 그녀는? 아 그럼 요리 하 빵을 굽다. 빵을 굽다겠지 놈아. 아 무슨 씨야? 하다 씨요. 아, 아 하다 씨요. 그러니까 베이커는 무슨 뜻이 됐어? 이름 씨요. 무슨 뜻이 됐어? 요리사요. 아 요리사라서 베이커 빵 굽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제 빵사요. 네. 헤이. 나. 그녀는 과학자입니다. It's a science. 과학이야, science게. Science. Scientist. Scientist. 오케이, 쓰는 거 하세요. S-I-C-E. E-R. Science T 안 했거든요. E-R 빼고. 이게 쓸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응? 아니요. 이. 얘는 앞부분이 특이하다. 네. Sci. Sci. On. 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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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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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Science.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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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On. Test. Test. Scientist. Scientist. Sci. Sci. On. On. Test. Test. Scientist. Scientist. Okay. 그녀는 과학자예요. She's a scientist. Sci. On. Test. Test. Sci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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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과학자입니다. She's a scientist. A scientis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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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tist. Scientist. Test. 네, 그녀는 과학자입니다. 네가 집에서 해야 될 걸 지금 왜 학원에서 하고 있나 이놈 새끼야. She's a scientist. 그래, scientist. Scientist. 써볼까요? 안 돼. S-C-I-A-N. 그리고 뭘까 볼까? T-I-S-T. 그래서 소리 싸
싸이 싸이 on on test test scientist scientist okay scientist 써볼까요? S-C-E-I-S-C-I E-N T-I-S-T 그렇지 오케이 집에서 안 해갖고 내가 학원에서 다 했던 줄게 아 그럴까? 그렇지 아니야? 어? 그게 시험 잘 쳐주세요 어, 네. 오른쪽